캐스터 랭킹 3위 김부현과 문선덕의 줄프로 박재현 선수가 붙습니다. 아, 김부현 선수 한동안에 대회 나올 일이 없거든요.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김부현 선수 자신감을 좀 끌어올려야 다음 시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특히 OKM넷에서는 김부현 선수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차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현 어떻게든 살아서 미국 LA까지 가야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규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래쪽에요. 자, 맵은 그랜드라인 노란색입니다. 위에 맞서는 박재현 무소속의 아마추어. 뭐 낯설죠? 저도 초면이에요. 그렇죠. 예, 네, 뭐 그 박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무소속인데 프로 게이머이기 때문에 그 스토브 기간에 치러지는 그 드래프트에 아마 참가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더블 시즌이 정말 그 무수히 많은 감독들, 12개 게임단의 감독들의 눈에 좀 띌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럼요. 무난히 운영하다가 뭐 그 드래프트 때도 뭐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보여줄 수는 있긴 합니다만 또 한정돼 있거든요. 제대로 진짜 정식 경기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드래프트장에서 딱 올라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더블 시즌에서 김구현을 꺾은 자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예, 지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예,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한 경기를 잡으면 SX가 먼저 꼽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공시키려고. 예. 예. 네, 뭐 예. 아무래도 그 아마추어라든지 중프로 게이머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공식전에서 얼마나 자신이 연습한 만큼 경기에 보여주느냐거든요. 정말 경력이 오래된 프로 게이머들도 연습 시에는 정말 잘하는데 대회만 나갔다 하면 그 방송 울렁증에 정말 그 자신의 경기력을 다 못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은데 아마추어 선수들, 특히 중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 선수들은 완성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코칭 스텝이 아, 이 선수 키워보고 싶다. 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다 끝나면 안 됩니다. 일단 먼저 저질러야 돼요. 경기 내에서 팍팍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깨지는 한 있더라도요. 그렇죠. 자신이 경기를 리드한다면 뭐 처음에 이질러부터 시작해서 가서 풀업으로 다수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면서 경기 감각을, 유닛 컨트롤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요. 프로게이머야 지면 바로 만약에 박재현한테 김보현 지면 아, 검색어 순위 올라가거든요. 아, 절대 올라가고 싶지 않아. 이기는 게 당연한 거지만 아래에서 도전을 하는 입장인 박재현 선수 같은 아마추어는 또는 준프로는 일단 뭐 하나 드러내는 게 다 이길 수가 자기 피할 시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박재현 선수는 일단 초반은 일단 안전하게 예, 시작을 하고요. 김구현 선수는 반대로 라이벌의 스코어를 먼저 올리는 빌드를 사용하면서 예, 일단은 드래곤부터 먼저 생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거리가 대각선 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버를 먼저 올리는 빌드가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박재현 선수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어떨지 뭐 모르겠어요. 또 봐야지. 아, 이 선수는 이렇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게이머인 이 박세정도 이 WCG를 통해서 한테 싸움을 아, 극복을 했네. 아니면 그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게 드러나는데 하물며 아무것도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아마추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그냥 자신에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김구현 선수가 2010년도에 프로토션이 이제 그렇게 좋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뭐 우승 11패 45%이기 때문에 야, 일단 김구현 선수가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네, 좀 더 공격적으로 아두문을 건설하면서 전략적으로 다가갑니다. 아, 네. 아, 이 언덕 위까지는 못 왔으니까요. 스트레스를 와드는 보지 못하고 풀으면 죽었어요. 네, 일단은 원질러 원드라군을 보고 박재현 선수는 아, 김구현 선수가 일단 사이버 테크트리는 나보다 다르구나. 요거는 알 수 있겠지만 오, 그러면서 야, 로보틱스 감각 좋아요, 지금요. 네. 이 정도 타이밍이라면 뭐 맞죠. 뭐 당하더라도 대각선 거리까지 고려해보면 급히 안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2010년도에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전에 이제 최근 트렌드가 아무래도 다크템플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박재현 선수는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일단 김구현 선수도 다행인 부분이 2게이트웨이까지 무리하게 올라가면서 공격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원게이트 상태에서 다크템플러 이후에 운영 멀티까지 가져가주려는 좀 생각인 것 같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에요. 네. 자, 병역들이 이제 서로 앞쪽으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크템 뭐
쉽게 끝낼 수 있는 좋은 건데, 아, 여기까지 올라온 준프로까지 단선수는 캐 허락허락 하잖아요. 왜 준프로 선수는 다크트 플러가 나올 것 같고, 박재원 선수는 여기서 두 번째 게이트웨이가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네, 여기서 리버, 아, 셔틀 스피드업도 뭐 해서, 네, 리버 견제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세트를. 이제 최대한 빨리 상대 바텀단테 눈치채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공격형으로 전환합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김구현 선수가 빠르게 온게트웨이에서 뭐 멀티를 가져간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빈틈을 파고들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크 샘플러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볼때 지금 리버보다도 셔틀 이후에 업저버, 그러고 이후에 리버를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업저버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으로 봐서는, 아, 이제서야 올라가네요. 다행히 다트맨 찍어서 한번 상대편 쪽으로 갑니까? 뭔가 이동하고 있거든요. 야, 이게 타이밍이 원리머를 먼저 누르고 나서 업저버인데, 야, 다크 템플러 리버를 취소하고 업저버를 바로 눌러주는 센스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버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이 다크 템플러의 프로브가 다수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길막기 해야 되면 길막기 확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김규현 선수도 데미 줘야 돼요. 그래서 아, 입구 쪽에 질럿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벌어줘야 되는데요. 네, 길막기 몸으로 막아야지, 몸으로 네. 막아야지. 아, 들어갔네요. 자, 이러면 옵저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려요. 네, 썸이다. 네, 박찬 선수가 어느 정도 리버를 좀 취소하더라도 옵저버를 좀 눌러줘야 되는데요, 네. 지금요. 리버 나올 때까지. 아, 그래도 타이밍. 예. 이거는 리버를 취소하고 옵저버를 좀 눌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본드까지 상황 체크 끝났거든요. 야, 지금까지는 그래도 상황에 맞춰서 박찬 선수가 정말 대처를 잘 해줬고요. 오히려 김구현 선수가 다크템플러 가면서 오, 셔틀이 이미 나와있네. 이러면은 이제 수비적인 포지션을 좀 취해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캐논도 받고 이것저것 준비를 합니다. 자, 다템 분명 데미지 먹었어도 한 4-5킬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 리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업저버를 생산했다고 한다면은 박찬 선수 피해가 더 컸을 텐데, 지금은 대처를 정말 잘해줬고, 김구현 선수도 뭐 나쁘지 않는 부분이 무리하게 뭐 2게이트, 3게이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다크템플러는 막힌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고 나서 앞마당을 가져가줬던 것이었거든요. 네, 한번 찔러보고, 아, 상대 테크 뭐 안 따라 못 따라왔으면 10킬 하다 많은 거고, 근데 나름 어느 정도 중박 정도는 거뒀고요. 이제 수비 태세를 갖추답니다. 그렇죠. 예, 김구현 선수는 셔틀과 리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하이 템플러 보유보다는 지금 빨리 드라군을, 예, 먼저 좀 생산을 해주면서 드라군 사업도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셔틀 견제에 대해서 대비를 한 박자 해줄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아마 게시판에서 실시간으로 박진 선수의 플레이 뭐 이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과미 같은데, 팬들의 평가가 있을 텐데, 박진 선수 진짜 자신의 플레이 보여줘야 됩니다. 아, 셔틀 견제는 어때? 수비는 괜찮아요. 셔틀 견제는 어때? 종목이 있거든요. 분야별로 자신의 그 강점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다크 템플러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뭐 옵저버를 바로 생산해주는 그런 상황 판단은 상당히 좋았고, 이제부터 이 셔틀 견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언덕 시야가 없기 때문에, 예, 김건 선수 바로 당할 수는 있겠지만, 언덕에서 드라군 두 개를 확인하면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야, 드라군 위로, 아, 지나다 걸고. 하나요, 여기서. 네, 가려서 한번 꽂고. 오, 드라군을 먼저. 네. 프로브! 아, 드라군 잡고 있어요. 오, 이거, 이야. 다음 달은 프로브죠? 예, 네, 김건 선수가 만약에 셔틀만 1.4를, 아, 그런데 이번에 무리를 마지막에 무리를 했네요. 아, 거기서 뺐으면 하는데. 아, 첫 타로 드라군 둘 잡고 뺐으면 계속 그 상대편을 위협 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드라군 두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버가 옆쪽에 내려서 리버로 드라군을 1.4 해주는 컨트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아, 너무 신났었어요. 박재현 선수가 드라군이 그 김구현 선수가 소수라고 생각하고, 예, 그 이후에도 계속 무리하게 컨트롤 했던 부분이 약간 좀 상황이 안 좋게 변했습니다. 네. 자, 물론 그래도 그 드라군 두 개를 바로 아마추어에게는 준플레 그런 게 필요합니다. 뭔가는 그 색상은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무리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뭐 박찬 선수 이후에 어느 정도 템플러 테크트리까지 올리는 상황은 상당히 좋고요. 그 셔틀 견제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다른 것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김규현 선수 병력 전진 배치 정면 한번 뚫습니까? 근데 드라군 숫자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김규현 선수가 약간 무리일 수가 있고요. 그냥 압박만 업적으로 상대편 자, 맞다크 나왔습니다. 예, 저 다크 한기는 그냥 셔틀에 태워서 김구현 선수의 본진 쪽으로, 예,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러네요. 셔틀에 드라군 하나, 다템 둘 태웠습니다. 예, 아무래도 김구현 선수가 공격적으로 유닛 움직임을 쓸 경우에는 옵저버가 나왔을 때, 예, 바로 정말 그 센터 쪽이라든지 박재현 선수의 앞쪽으로 보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 그런데 여기서 김구현 선수가 다시 유닛을 뺀다는 얘기는 일단 수비적인 포지션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캐논을 곳곳에 받고 있어요. 아니면 아, 본진 쪽 캐논 하나. 옵저버만 있으면 상관없지. 네. 대신 드라곤 있으니까요. 김구현 선수도
방금 전에 공격을 갔을 때 정면 쪽에 박재현 선수 정면 쪽에 리버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테크트리 다크 템플러 테크트리 또 올리고 있구나라고 어느 정도 김구현 선수가 예상을 했네요. 지금은요. 네. 근데 박재현 선수가 뭐 나름 뭐 큰 실수 없이 잘 싸고 있습니다. 뭐 어렵 조금 뭐 끌려간 끌려가도요. 하이템으로 나오는 거 봤어요? 아, 다 격파당하죠? 네, 눈치가 좋아요. 분명 뭐 박재현 선수 초반에도 좋은 판단 보였는데 김구현 선수 눈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어, 다테마는 살았네. 5점 어딨죠? 5점 오기 전까지 일단 다크템플러가 최대한 많이 좀 잡아줘야 네. 되겠죠. 근데 이 정도 피해는요, 역시 김구현 선수가 눈치를 너무나도 잘 채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부터는 김구현 선수가 또 견제를 하는데 지질 수 있다, 지지기. 네, 하이템플러가 탈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지지기도 가능합니다. 안바닥 쪽 뭐 수비랑 완전 비었어. 아, 이거 못 따라가겠는데요. 아, 반응이 조금 느린데요, 네. 박재현 선수. 오, 견제 김구현인데 지금 맘 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견제 김구현 상대로 박재현 선수가 자신감 있게 견제를 해주는 모습은 좋았었는데 아 이번 방금 전에 그 보여준 수비 능력은 약간 좀 아쉽습니다. 네. 캐스터 랭킹 3위하고 저희도 이게 하는 일이 그 스타그룹 중계입니다만은 저희가 잘 모르는 선수 경기가 기량 차가 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기량은 차이가 나지만 지금까지 뭐 박재현 선수가 오늘도 무리를 해서 좀 피해를 좀 보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감 있게 플레이해주는 모습 상당히 인상 깊네요. 네,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 몇 장면 몇 장면에 아 이 선수 제대로 뭐 키워보면 아 욕심 나는데 뭐 이런 느낌 코칭 쌤에 줄 수 있어요. 네, 여기서 한 박자 좀 라인을 잘 갖추고 박재현 선수 수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김구현 선수가 공일업 지상 공일업도 되어 있고 하이템플러 사이언스톤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노업인 상태. 박재현 선수 리버만 믿고 싸워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이템플러의 드라군들이 다수가 뭉쳐서 사이언스톤을 맞으면 안 돼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 견제 뭐 비약점 수비 뭐 C 플러스 이렇게 한다면 이제 한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타는 또 몇 점 나올지 성적이 어떨지 봐야 돼요. 그렇죠. 드라군을 최대한 그 무빙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요. 네. 뭉쳐져 있는 곳에 김건 선수가 사이언스톤 혹은 리버 위에 사이언스톤을 쓸 텐데 리버 같은 경우는 셔틀이 없고 느리기 때문에 컨트롤해주기 힘들다고 한다면 최대한 드라군을 컨트롤 잘해줘야 돼요. 아 이쪽으로 흔들리면서 정면 들어갑니까? 다시 한번 사이언스톤! 저 이쪽에 시선을 끌면서 동시에 정면 쪽에 들어왔어요. 네, 정면 들어갑니다. 아 경쟁 분산돼 있어요. 경쟁 분산돼 있어요. 드라군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아 리버가 먼저 잡힌 것도 좀 아쉽고 네. 좀 막아내기가 어려운데요. 네, 막아내기가 것 같습니다. 막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네요. 네. 지금요. 아 뒤쪽에 바람질러 계속 오고요. 자, 몇 번의 견제로 김규현의 이 한타가 완성되지 못하겠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대로 들어갑니다. 지지. 아무래도 김규현 선수가 빠른 멀티에 가져간 반면에 박재현 선수가 예, 셔틀과 리버를 동원해서 견제를 가져왔는데 그 첫 번째 견제에서 조금 푸드라고를 잡아낸 이후에 무리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는 박재현 선수가 경기가 좀 꼬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규현 선수는 별 느낌이 없는데 당연히 이겨야죠. 중풀한테 지금 캐스파링이 3위가 지면 이거는 진짜 또 실증은 올라가요. 그렇죠. 김구현 선수 침착하게 박재현 선수가 뭘 하는지를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대처도 상당히 좋았고 그런 부분이 승리를 가져다준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트가 1대0으로 김구현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잠시 폴라리스 세트들을 외부로 바꿔서 캐스파링 3위 김구현과 7월 기준 중풀어 박재현의 대결 두 번째 대결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자.